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즘에 배추가 아주 풍성하니 맛있죠. 그래서 배추국을 시원하게 좀 끓여볼 겁니다. 배추는 이게 4분의 1 쪽이 조금 안 돼요. 근데 이게 한 400g 됩니다. 그람수로는 400g, 무도 그람수로는 200g 정도 들어갑니다. 육수를 좀 넣고 내서 할 거예요. 시원하고 감칠맛 있게. 200ml 컵으로 6컵을 붓고 육수를 낼 겁니다. 메리치 한 줌 20마리 정도 됩니다. 내장 제거하시고 파도 한 줄 정도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 청양고추 3개 정도 여기 넣어서 육수를 내주세요. 얼큰하고 칼칼한 게 육수에 넣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끓여주겠습니다. 무는 좀 얍실얍실하게 얇게 이렇게 어슷어슷 옛날엔 이게 부어놓는다고 그러죠. 이렇게 부어놓은 것처럼 잘라서 넣어주시면 배추하고 어울려져서 시원한 맛이 납니다. 대파도 흰 부분은 좀 두꺼우니까 반을 갈라주시고 어슷어슷하게 썰어주세요. 마늘은 다섯 알 정도만 다져줍니다. 청양고추 두 개만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얇게 썰어주세요. 10분이 되었어요. 그러면 다시마 한 장을 손바닥만한 거 한 장 넣고 6-7분만 더 끓여주세요. 약불로 낮추셔서 6-7분을 끓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건져내주세요. 육수가 이걸로만 해도 칼칼하고 맛있네요. 간도 안 됐는데 육수가 아주 맛있어요. 된장이 두 스푼 이렇게 들어갑니다. 가는 체에다 담고 이렇게 풀면 덩어리가 더 잘 풀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려진 뚜껑이는 버리지 마시고 건강에 좋습니다. 그냥 넣어주세요. 고소하고 들어가야 맛이 좋아요. 찌꺼기라고 다 빼지 마세요. 콩알이잖아요. 몸에 좋은 건데 왜 버립니까? 넣어주세요. 무를 먼저 넣겠습니다. 무를 넣어서 한 번만 끓어올 때까지 한번 끓여주세요. 이렇게 무가 한번 이렇게 끓어올랐어요. 그러면 조금 무가 익었어요. 이렇게 투명하게. 이럴 때 배추를 칼로 썰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손으로 쪼개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런 거는 자연 이대로 옛날에 어르신들께서는 이렇게 그냥 손으로 뚝뚝 뜯어서 이렇게 넣어서 해주셨어요. 이게 아주 맛있고 고소하고 좋아요. 멸치 육수를 내서 우렸어요. 근데 감칠맛을 좀 더 주기 위해서 갈아놓은 걸 한 스푼 더 넣을 거예요.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갈은 게 없으시면. 감칠맛을 더 주기 위해서 저는 한 스푼을 가루를 더 넣었어요. 고춧가루 많이 넣으실 필요 없어요. 반 티스푼 정도만 살짝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 청양고추 이렇게 다 넣어주시고요. 끓여줍니다. 국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갑니다. 그러면 대파를 넣어주세요. 국물 맛이 칼칼하고 시원하고 아주 구수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배추국을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끓여봤는데요.
조금 간이 안 맞거나 싱거우신 분들은 소금 간으로 살짝만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불을 꺼주세요. 배춧국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 됐어요. 오늘도 이렇게 배춧국을 끓여보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맛있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